오늘이 6월하고도 며칠인가요? 6월 5일이죠. 6월 5일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우리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에식 코드 플랫폼의 코딩이 지금쯤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코딩 툴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외로 조금 많아졌어요. 느려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코딩 툴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는 루아와 XMPP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랬어요. 루아 더하기 XMPP 이걸 하려고 잡았는데, 이게 생각과는 조금 달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코딩하는데 필요한 툴들이나 도구들이 너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건들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루아하고 XMPP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좀 다시 바꿔서 노드와 그리고 구글의 웹 서버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로스 먼저 코딩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루아 더하기 XMPP로 다시 코딩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노드를 이용하는데, 노드도 그냥 노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수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좀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별로 맞지가 않아요. 오픈에식 플랫폼 코딩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와 툴들을 쭉다 살펴봤었는데, 그중에서 사이클JS가 가장 적합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JS로 코딩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사이클JS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입니다. FRP라고 해야 하는데, 이 코딩 패러다임이 기존에 있는 OOP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사이클JS로 코딩하는 것을 보시면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익히고 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긴 것들도, 긴 코드도 아주 짧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될 텐데, 사이클JS 그냥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또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SFJX라고 해서 간단한 모듈을 하나 좀 추가를 한 거예요. 사이클JS에서 조그만한 걸더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SFJS인데, SFJS는 그 소셜 펑션즈입니다. 소셜 펑션. 소셜 펑션즈 JS니까 그 펑션들끼리 사회적 SNS를 구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뭐냐니까, 이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실제 코딩을 보시면은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SFJS를 이용해서 오픈에이지 플랫폼의 코딩이 바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6월 5일이잖아요. 6월 5일인데 요 사이클JS 강의를 녹화를 다시 올릴 거예요. 물론 중급 3년차에 우리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부족해요. 중급 3년차에 보면은 요 있죠. 요 수업이 있는데 요걸로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에피소드를 한 100개 정도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런 다음에 SFJS가 뭐가 추가됐는지 또 설명을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코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급 4년차에서 어드밴스드 노드 JS, 사이클 JS 있죠? 그다음에 SFJS 있고, 그죠? 요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인사이드 노드 JS에서 노드 JS의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보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노드 JS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고급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RxJS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요거 이상의 고급 과정은 없습니다. 노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가장 고급 기술들도 다 익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OP 코딩을 실제로 진행하게 될 텐데, 실제 코딩하는 기간은 그래도 짧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대로 7월 말까지,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 말까지 오픈에이지 플랫폼에 금융 교육,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교통 물류. 요세 가지 코딩은 다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동작하는 표준은행이라든가 표준화폐,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다 코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잡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사이클 JS라고 하는 수업이 쭉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 같이 열심히 팔로우해서 요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OP 코딩도 또 저하고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